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오늘 열린 개막전에서 김천 상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3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며 올해는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목표를 삼은 울산현대에겐 좋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K리그가 오는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의 영향으로 역대 가장 빠른 2월 중순 막을 올렸습니다. 울산현대의 개막전 상대는 K리그2에서 우승해 1부 리그로 올라온 김천 상무. 전반전 울산은 경기를 주도하며 김천을 압도했지만 골 결정력은 부족했습니다. 개막전 이동경 등 주축 공격수들의 이적에다 최전방 공격수인 박주영도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공백이 컸습니다. 후반 17분 김천의 하창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지만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한 채 결국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경기 내용은 좋았는데 결과가 좀 아쉽게 비겨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이걸로 계기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다음 경기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도 홈 개막전을 맞아 많은 관중이 찾아 열띤 응원을 벌였습니다. 관중들은 기대했던 골이 터지지 않자 아쉬움을 내비치며 다음 경기에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선수분들이 열심히 잘 뛰어줬으니까 꼭 다음 경기에서는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울산현대가 준우승을 10번 넘게 10번 정도 했는데 이번에 꼭 우승해가지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홈에서 아쉽게 승리를 놓친 울산은 오는 26일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첫 승을 노립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